자,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까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얼추 자연스럽게 이제는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특별히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구역을 설정하라는 게 이제는 문제예요. 1.7 버전 업데이트 이후로 이제는 교통 문제가 약간 개선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보죠. 특히 이제 비상 응급 차량들이 도로 변경, 선로를 막 변경하면서까지 이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쪽 부분을 개선했다고 하니, 근데 아쉽죠. 처음 발매되었을 때 그러면은 응급 차량들은 말 그대로 처음 가고 있는 그 선로에서 차선에서 변경을 하지 않고 쭉 가려고 한다라는, 굉장히 누가 봐도 좀 약간 모자르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식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니, 아무 문제 없이 잘들 지내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데모를 뭐 하고 있었더라? 너무 많은 세균? 보급이 문제라고. 죄송합니다. 건강이, 보건이 문제란 얘긴데, 이제는 응급 차량들이 잘 이동할 테니, 학교도 잘들 다니고, 넥시스 저택이나 이런 거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 들었는데, 심시티와는 좀 맞지 않는 식의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달 트럭을 좀더 증가시키는 게 좋겠다. 꽉 차간다, 이게. 차량이 좀더 왔다 갔다 해줘서 화물을 이동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근로자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네. 중산층 쇼핑객도 모자르다 하고. 여기다가 주민을 추가시키는 거는 이쪽에다 추가시키자. 와, 교통 문제가 아주. 나중에 저녁 6시 때쯤 어떤 식으로 발생하나 그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겠군요. 오, 여기 지금 차량 막히네. 높은 밀집도로 안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가? 이 버스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길래? 420명. 선로를 하나 그냥 쭉한 바퀴 돌릴까요? 그리고 크게 전체적인 그 이동의 흐름을 도시 한 바퀴 돌수 있게 만든다면 개선이 될것 같기도 하네요. 4,500씩 벌고 있으니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진짜. 뭐야 이거? What? 안 돼, 버그. 심시티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아하, 이거 그냥 부술 수 있으니.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번더 선택을 해보려고 하자. 아, 부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쩔 수 없다. 뽀잉. 워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부셔버리네. 돈이 넘쳐나니까 그냥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아, 정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걸로 만들었어야 되나? 심시티 이런 식으로 저를 놀리고 있군요. 놀리고 있어요. 일단 이쪽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가 생겼을 땐 그냥 없는 척 하기. 어? 아, 이쪽이 안 돼서 그렇구나. 좋았어. 그리고, 뭔가 방금 해결됐다는데? 뭐가 이게 된 거야? 뚜뚜, 뚜뚜, 뚜뚜. 응? 뭔가 이상한 선 같은 게 보이는데? 흰색 그 점선이군요. 원래 보이도록 해놓은 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그런가? 이걸 다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와우, 길 자체가 그냥 바보같이 설계가 돼 있잖아. 아,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고등학교 경찰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였지. 이게 뭐야? CMCT. 일단 먼저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좋았어. 자, 고등학교. 아, 비싼 고등학교.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돈을 이렇게 소비하게 됐으니, 확실히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치타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큰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안 좋네요. 망하게 하는 게임 플레이를 상당히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로 적용했을 텐데, 저는 이럴 줄 알... 뭐야? 경찰서 파괴되니까 범죄자 한 명이 튀어나오잖아. 이럴 걸 대비해서 돈을 모았던 건 아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갓 데멧. 돈이 넘쳐나서 참 다행이에요. 돈지랄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붙여서 놓지는 않았던 걸로. 오케이. 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물을 부수지 않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깔아주고, 몇 명이야 지금? 총 800? 충분하네요. 차량 두세 개 깔아주고, 입구, 깃발, 경찰서도 감옥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주고, 순찰차 두 개. 이쪽에다. 봉을 세울 데가 없다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패치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건지. 와우, 산. 바로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 있게 플레이가 진행되는군요. 불안감 있게? 불안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 전차. 어라, 여기 길이. 설마. 제발. 똑같은 일을 여기서. 오, 다행이다. 이런 거에 긴장, 스릴감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글쎄요, 문젠데. 여기서 한 바퀴 계속 돌고 있는데, 일단 학교 근처에 하나 깔아주고, 여기에 하나 깔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이 아니지, 여기도 두개 더. 좋았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승객들이 이제는 이용할 것 같고요. 여기 애들이 왜 이렇게 발전을 안 하지? 땅값이 문제인가? 왜? 근로자 부족, 이런. 여기 발전시켜야 되겠다, 얼른. 공원을 하나 좋은 거 만들어 놓죠. 건설을 방해하네, 너무 큰 건. 도움이 안 되네, 근데 또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심시티의 재미죠. 너무 커. 너무 작아. 이쪽에 그냥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게다가 기찻길과 딱 연결을 딱 시켜줄 수 있네요. 보자. 고급 들어가서 차라리.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를 여기다가 교차로에 딱 지어주면. 여기 엄청 지금 버프를 받고 있겠네요, 여기. 좋아. 공장 건설 들어가고 업그레이드 되어주고. 경찰서 왜? 뭐가 문제야?
얼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범죄율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경찰서 하나 봐. 이제 한국 하나 채워졌네요, 이제. 어느 정도 교육받은 시민들로 구성이 됐어요. 좋아. 슬슬 다른 도시로 확장을 해야 될 땐가? 왜 이래나? 쇼핑객이 없대. 이 상태로 가면은 일단 조금은 몇 개 더 건설하자. 여기 남아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뭐가 지어질진 전혀 예... What the? 없애버리자고요. 흉측하니까. 더러운 것들, 더러운 쓰레기들은 옆으로 치워놓는 야비한 시작. 예, 어라, 불? 소방관들이 알아서 잘 와줄 거라 믿는데. 자네들 어디 가는 건가? 아, 저기도 불 나겠구나. 온다, 온다, 온다. 어라? 뭐 하니? 얼른, 심시티4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냥 이제 하나, 그 깃발을 세우면은 예, 차량들이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럴 땐 진짜 그게 아쉽군요. 그런 게 없는 게. 여기를 우선적으로 가라고! 아, 세 대가 한꺼번에 가서 빨리 끄게.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한 바퀴를 왜 빙글빙글 돌고 있어? 예, 교통 패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진 않았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군요. 어, 불이 꺼져서 알아서? 으아, 뭐. 용감한 시민이라도 있나 보죠. 하수도 잘 처리하고 있고. 한 분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니까 읽어서 뭐지? 포럼에서 글을 읽긴 했지만 이제 영어 그냥 상세하게 읽진 않아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양수장을 짓고 지어놓으면은 여기에 있는 거, 물이 지금 하수가 벌어진 거를 정화시켜서 다시 이제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애들 여기 버리면서 여기에는 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말이죠. 네. 그래서 물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전기가 약간 모자라지기 시작하는군요. 교육 수준 한 모자 두 개 정도 생겼을 때 바로 이제는 그 대학이나 좀 더 고급. 뭐라? 내가 분명 승인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고등학교 버림, 예, 부셔버림으로 인해서 그 승인받은 게 없어졌군요. 아닌데, 한 번 승인받으면 쭉 언락돼 있던 거를 제가 도시를, 아니, 그건 승인받은 게 아니구나. 도시를 부수고 나서 다시 또 건설 가능했던 것들은 그냥 예, 건물 업그레이드 이런 쪽이었지. 좋아요. 돈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 뭐 해달라고? 아, 주차장 그냥 추가? 3개 더 추가해주지. 32분 초록색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거에서 최고를 요구하고 있군요. 더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 저의 심들은, 모두의 심들은 다 욕구 불만입니다. 항상. 근로자를, 여기에 이제 공장을 세울 의도가 없었죠. 이걸 그냥 없애버리도록 하죠. 보자, 어떻게 부술까? 부수지 말고 그냥 시민들로 채우면 되겠네. 이앗. 아, 근데 여기 하수, 맞다, 여기 멍청한. 아, 여기 하수 처리장이 있어서 이쪽에다 지을까? 어차피 길은, 교통은 해결이 가능한 좋은 전차길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야트. 얼마나 많이 일하길래 애들이. 어우,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찍고 있으니 약간 불쾌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쓰레기 처리장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다음에 태울까? 태우면은 바람이 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 예. 그냥 팩 이걸 하나 정도 추가를 해주죠. 이것까지 차면은 그때부터
때부터 고치려고 하고. 아, 오후 지금 7시네요. 여기가 약간 막히네.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 빨간색은 없어요. 근데 겨우 17,000명에서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 아, 15,000명. 어떻게 한다. 업그레이드 이게 다돼 있는데. 교통을 얼마나 잘 이용해주고 있나. 아까 700몇 명이었나? 얼추 막 1000명보다 약간 낮았는데 겨우 1100명밖에 증가를 안 했군요. 여기 애들이 사용을 안 하나? 70명. 버스와의 혼합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여기에 버스가 아예 안 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짓고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이쪽 어라,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좀더잘 활용을 해주겠죠. 쇼핑가? 상업은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3차 상업에 대한 요구가 약간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다 버림받고 있으니. 애들이 돈을 안 버나? 보자. 애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한번 봅시다. 이거 말고, 상업지도, 이것도 아니고, 주거지도. 얼추 돈이 다들 충분히. 예,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네, 이 사람들. 여기도. 여기가 발전을 잘안 해주네. 차라리 여기에 쇼핑가를? 기차 타고 딱 내렸을 때 쇼핑 중심 구역이 하나 있다. 나쁘지 않은 선택, 오, 인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버림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 건 아닌가? 자, 근로자를 이쪽에다가 추가를 하죠. 여기 비어있는 좀 공간은 여기서 뻗어나와서 어떻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하수구? 배관이 또 역류하고 있군요. 잠시만, 저 그냥 시청 업그레이드해서 돈이 넘쳐나고 있잖아. 시청을 업그레이드하자가 아니네. 아직 안 되는구나. 3만 명 인구 증가를 통해서 얼른 다음 단계 하수구와 수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3만 명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한번 플레이할 동안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주거들이 들어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슬슬 올라가고 있군요. 아, 전기. 이럴 수가. 자, 얼른 전기를 생산해줘. 빙글빙글. 아, 약간 더 모자르네, 아직. 좀 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냥 태양열로 갈까? 태양열을 만들 수 있으니. 풍속 10m/s에서 3MW인데, 이건 그냥 8MW. 하나가 18, 아니지. 지금 총 48을 만들고 있다는 얘긴데,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10개 48이면은, 하나당 5를 겨우 생산할까 말까구나. 예, 태양열이 훨씬 낫겠네요. 근데 이거, 예,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런 근로자 부족 문제. 자, 바로 이쪽에 입구를 삼는 주거들을 집어넣고. 주거 문제라. 여기서 이거 가능한가? 아, 가능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직은 공원 하나 지어줍시다. 솔직히 공원이 사기 건물인 거는 저 이제 심시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는 만큼, 안 지었던 처음 심시티 플레이 영상이 사실 사기를 안 치는 건데, 사기 칠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 그냥 뭐.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는 그냥 멋있는 도시 만들자니까
마음 편안히 먹고 그냥 깔끔하고 멋있는 도시 만들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니 신경은 크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어라? 얘네 왜 이렇게 작아? 차지하는 구역. 물! 이런, 물 지어야 돼. 이런 하나 짓고. 17,000명, 2,000 몇명 증가했군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자문위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지금 한번 봅시다. 일자리가 얼마나 있고, 인구 수가 얼마나 있지? 17,000인데, 와우! 근로자가 엄청나게 잡아먹는군요. 근로자 수를. 근로자를 엄청 잡아먹었지. 공업이라는 게 장난 아니네요. 지금 5천이라는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사기 치려고. 일단 배관 하나 더 짓고. 공업은 더 이상 만들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이거를 그냥 부셔버리죠, 사실. 주거를 짓기가 여긴 약간 불편하지만 여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만큼 상업으로 그냥 상업이래. 구역 획정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넌 뭐니? 중요한 건 돈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지만 당신들의 말을 어느 정도 들어주지. 이거는 필요 없고 차량이 더 필요하다. 중간에 왜 떡하니 하나가 비어 있었지? 여기 약간 좀 상업이 하락을 했지만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뭐야, 물터? 아닌데? 나이스가 아니지. 공업은 확장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네요. 얘네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지? 땅값도 좋고, 인구는 심하게 모자라지, 얘네. 아, 교통? 대중교통을 연결 안 해줬다고 해서 이러나? 여기다 이런 거 하나 지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전기 더 이상 쭉 발전시켜봤자 10개까지밖에 못 만드니 10 아니 몇 개였지? 24개나 만들 수 있네? 이럴 수가. 돌아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뻗어나가게 만들고. 목이 망가져 있어. 교육 수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고. 예전에 그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죠. 이 구역의 어디에 뭐가 지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있나? 산업 이런 거 아니고. 딱 구역 획정이 어떤 식으로만 돼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이거 선택하면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건물 같은 걸다 없애버리고 딱이 구역 획정만 볼수 있는 화면이 있으면 좋은데. 그 상태에서 딱 이제는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정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인구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버스 하나를 연결시키도록 합시다. 좋아, 좋아. 저긴 애들은 버리고, 여기도 인구 밀도를 증가시켜야 되니 버스 정류장 옆에가 아니다, 여기다. 보건 문제가 해결된 거죠? 맞나? 맨날 휴업이야, 이 사람들. 자, 교통상 얼마나 좋나. 와, 버스 6,000명 이용하고 있고, 전차를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해주네. 일자리랑 주거랑 제대로, 일자리랑 주거, 맞네. 일자리랑 주거를 잘 연결시켜주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다 하나 또 진짜. 아, 질병을 드러내는 거죠. 잠시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임은
King of the Dragon Pass. King of the Dragon Pass는 1999년 11월 1일 A샵에서 개발 발매한 롤플레잉 턴제 전략 게임입니다. 두 가지 장르가 어떤 식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지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